안녕하세요. 3월 11일 오늘 목요일 날씨 맑음. 햇살이 참 좋아요. 그래도 아직 바람이 차가워서 추운 느낌 들어요. 지금 화이트 그린이들은 아주 뽀얗게 분들이 피어나면서 얼굴이 두 개로 막 분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화이트 그린이도 미국에서 들어온 게 있고 일본에서 들어왔던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다육이를 14년 했어도 딱히 이게 구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은 일본에서 왔던 아이들은 이렇게 좀 짧고 통통하고 예뻤어요. 이렇게 색깔도 물도 들면서 짧고 통통하고 예쁘게. 그리고 미국에서 온 아이들은 좀더 이렇게 길쭉길쭉한 느낌? 이렇게 살도 좀덜 찌고 길쭉길쭉하다고 옛날에 품종을 그렇게 구분 지었었어요. 그래갖고 일본 화이트 그린이다 그러면 좀 짧고 통통하고 예쁘게 빨갛게 물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 키우는 데 따라서 조금씩 또 틀려지는 것도 같아요. 어쨌든 요즘 참 예쁜 두들레야 종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그늘에 두고 키웠더니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요거 아브람시가 요거 한 지금 2년째 키우고 있는데 아주 대품으로 멋지게 크고 있고요. 요거는 아쿠나 미나타라고 녹색인데 분은 안 놀라요. 근데 애가 대형종으로 이렇게 멋지게 크나 봐요. 저도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처음 대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요거는 설산 브리트니. 아, 이거 정말 어려워요. 얘는 설산이에요. 그러면 얘는 브리트니일까요? 브리트니는 브리트니 같아요. 이두 브리트니가 있어요. 얘는 자연 이두 브리트니예요. 브리트니들도 잘 분지가 안 돼서 굵은 목대에 얼굴 하나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 여기 차가 엄청 많이 지나가요. 시끄러워요. 큰 차들도 많이 지나가서 파키포리아도 열심히 분지해서 얼굴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두둘레아는 이름은 몰라요. 네, 얼굴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요 아이도 열심히 분지하고 있네요. 다들 봅니다. 이게 아브람시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아이들, 이초 아이들은 이렇게 새내기 아이들은 입이 굵지 않고 길쭉길쭉하기만 하고, 여기 제가 이 2년 동안 열심히 잘 키워놓은 아이들은 입장이 통통하고 이게 달라요. 포스가 달라요. 같이 놓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캐세라 블랙킹 18만원 대품이에요. 약 18cm에서 20cm 정도 나오는 지름이, 그리고 입장도 완전 환엽으로 캐세라 블랙킹. 너무 포스가 멋져 보여서 20cm가 넘을 것 같아요. 약 20cm 나오네요. 약 20cm 정도 나오는 정말 멋있는 포스의 캐세라 블랙킹입니다. 요 아이보리는 고객님께서 판매 완료, 지불하시고 잠시 보관입니다. 조금 더 봄이 되면 가져가신다고 해서 지금 저희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요. 요거는 블랙킹 삼두예요. 블랙킹 삼두. 12만 원에 나가는 블랙킹 삼두입니다. 15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15cm 화분에 거의 가득. 예쁘죠? 만모스금 예쁘게 키우고 있고요. 요거는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대품 사이즈 15cm 분에 요것도
지금 30만 원이고요.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데리고 온 신상인데요. 멕시칸 로라라고 합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이게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원래의 색감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와요. 근데 이 그냥 실물 봐도 예뻐요. 실물도 예뻐요. 이거는 보기 드문 소울앤 철화입니다. 이제 조금씩 물들고 있는데요. 소울앤 철화 지름이 약 25cm 나오는 소울앤 철화.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아이지요. 블루엘프 있습니다. 블루엘프 자연군생이에요. 블루엘프 자연군생 18,000원입니다. 블루엘프 자연군생 지름 약 14cm, 15cm 나오고요. 밑에서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군생 블루엘프 18,000원입니다. 또 이렇게 이만큼 바글바글바글 밑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군생 블루엘프 자연군생 18,000원입니다. 앙무 요 아이도 좀 높고 넓은 분에다가 그냥 관엽합은 분 이런 데다가 심어서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시면 멋있는 대품이 돼요. 잎이 얇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겉흙이 젖을 만큼 한 열흘에 한 번, 2주일에 한번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 잎이 말라서 떨어지지 않게 물을 너무 안 주면 잎이 작아서 떨어지거든요. 말라서 떨어져요. 그래서 물은 한 2주나 열흘에 한번 정도씩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그 대신에 푹 주는 게 아니고요. 푹 주면 큰 화분에서는 흙이 밑에가 안 말라요. 그래서 밑에 흙이 썩어요. 나중에 흙을 뽑으면 막 썩은 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안 줘도 될 정도로 그냥 밑에까지 안 적게 위에만 살짝 겉이 한 1cm, 2cm 정도 적겠다 그런 느낌으로 물을 주면서 잎을 말리지 마시고 잘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커팅을 해서 잘라서 다른 데다 또 묻으면 밑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이쁘게 색감도 예쁘게 이렇게 키워갖고 대품으로 몇년 키워보시면은 멋있는 작품이 됩니다. 자, 요거 앙무 만원 나갑니다. 이게 조금 1년 묵은 아브라함시네요. 1년 안 묵은 애는 연두색으로 입장도 통통한 느낌이 안 드는데 요건 그래도 1년 묵었다고 입장이 예쁘네요. 아브라함시 지금 한해 컸다고 이두루 표적이 분지되었고요. 아브라함시 15,000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또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